운전을 시작하는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육회상 기토키양 운전강사 슈리입니다. 아, 이번 영상에는요 이정부터 직각 주차하고 들어갈 때 오른쪽 뒷바퀴가 탈선 날 것 같을 때 우측 공간이 없는 거죠, 그죠? 자, 우측 공간이 없을 때 왜 없냐 하면은 내가 주차를 너무 벌어지게 하거나 내가 어깨선을 좀 더 들갔거나 뭐 여러 가지 상황들이 있습니다. 공식을 완벽하게 뭐 영상을 보거나 강사님이 시키는 걸 따라 한다고 하지만 본인들은 차 안에 있기 때문에 사각지대예요. 모든 게 사각지대다 보니까 약간씩은 공식이 틀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공식이 약간씩 틀리면 예를 들어서 반바퀴 했었는데 내가 충분히 가야 되는데 충분히 못 갔어요. 못 갔기 때문에 왼쪽은 넓어지고 오른쪽은 당연히 공간이 안 생기게 됩니다. 한번 들어가 볼게요. 자, 이렇게 쭉 가면 어우 뒷바퀴가 밟을 것 같아, 그죠? 이때 보면 검지선에 내 차가 딱 직각삼각형 모양처럼 예. 15도, 20도 정도 됩니다. 이때 더 가지 마시고 스탑. 예, 더 가지 마시고 스탑하고 그 다음에 오른쪽으로 다 돌립니다. 다 돌리고 꺾어주면 오른쪽 공간이 벌어지게 돼 있어요. 이런 식으로 벌어집니다. 벌어지는 거 보이죠? 이렇게 벌어지는 거. 이때 앞에 얼만큼 나가면 또 걸릴까 걱정되시잖아요. 자, 앞에 노란선 보이죠? 이 노란선. 노란선이 이 도어락 손잡이만 너무 안 갈면 됩니다. 여기서 도어락에 빨간 페인트 보이죠? 이 빨간 걸 기준선점으로 이 황색선이 여기만 안 넘어가면 돼요. 이때 이렇게 고개를 좀 약간 드셔서 보는 게 편하겠죠? 요렇게 보셔가지고 요런 식으로 자. 자, 도어락 빨간 페인트까지 안 갔어요. 지금 산이 여기 있습니다. 그죠? 보시면 앞바퀴 아직 여유 있는 거 보이죠? 예. 요걸로 보시면 돼요. 그럼 오른쪽은 이렇게 벌어졌어요. 다시 왼쪽으로 다 돌립니다. 왼쪽 다 돌리고 후진 넣고 다시 그대로 꺾으면 옆에 벌어지는 거 보일 거예요. 이렇게. 자, 보여지죠? 자, 벌어지. 입니다. 다시 오른쪽으로 다 돌립니다. 오른쪽 다 돌리고 그 다음에 이렇게 하면 딱 공간 만들어지고 그러면 이제 핸들 원위치 글자 두 번 하고 그대로 들어가면 되겠죠. 그대로 들어가고 확인되었습니다. 올리고 내리고 우측 공간이 있으면 그대로 절반 맞추시고요. 사이드미러 절반 또는 오른쪽 절반 그 다음에 그대로 나가시면 탈선 없이 나오겠죠. 자, 이번에는 연속 동작으로 여기는 이제 채전기가 없기 때문에 네, 연속 동작으로 그냥 보여드리겠습니다. 아, 제가 좀 말이 빨라도 좀 느리게 틀어서 반복해서 보십시오. 예, 짧은 영상으로 만들어 보니까 좀 말이 빠를 수 있습니다. 자, 뭐 어깨 맞추고 들어갔습니다. 굳이 이 부분은 제가 생략할게요. 직각 주차 공식 영상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사람의 키, 그다음 시트 포지션에 따라서 약간은 다르게 보일 수 있습니다. 자, 나름 이제 어깨를 맞추고요. 반바퀴를 하고 나간다고 나갔는데 들러갔어요. 더 나가야 되는데 앞에 걸릴까봐 불안해서 들러간 거예요. 그래서 왼쪽으로 다 돌리고 후진 넣고 뚝 보고 거울 보고 가는데 자 거울 보고 가죠. 가는데 공간이 없어. 바퀴가 걸릴 것 같아. 공간이 없어. 좀 더 걸리게 해볼게요. 일부러. 자, 여기서 좀 풀어가지고 걸리게 해보겠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 계속 하려니까 밟을 것 같아. 밟을 것 같아. 여러분 스탑. 그죠? 뒷바퀴 아직 안 밟았어요. 최대한 밟을 정도로 예를 들어서 예. 여기서 수정하지 마시고 최대한 닿을 정도로 가세요. 최대한 닿을 정도로 가셔가지고 스탑 더 가면 밟아 스탑 그죠? 뒷바퀴 아직 안 밟았어요. 스탑 그 다음에 뒤 놓고 우측으로 다 돌려서 요렇게 꺾어주는데 요때는 여기는 안 보여요. 잘 안 보이니까 여기 황색선 여기 왼쪽 앞바퀴 먼저 걸리니까 황색선이 요 도어락 손잡이를 안 넘어가게끔 자, 요렇게. 안 넘어가게끔. 됐죠? 자, 오른쪽 약간 벌어진 거 보이죠? 아직은 멀었어요. 다시 왼쪽으로 빨리 돌리셔야 돼요. 왼쪽으로 빨리 돌리시고, 후진. 그러면 쭉 벌어집니다. 저 뒤에가. 여기 앞에 말고 뒷바퀴를 보세요. 저렇게 벌어지죠? 이 상태에서 다시 오른쪽으로 다 돌립니다. 그러면 요런 식으로 수평되면 정지. 벌어졌죠? 공간? 그리고 그대로 두 바퀴 돌려가지고, 한 바퀴 반 돌려서 뒤로 들어갑니다. 확인되었습니다. 올리고 삑 내리고 자, 이 수중 공식을 써도 되고 약간의 틈이 있으면 그대로 들어가서 빠져나오는 수중 공식을 쓰셔도 돼요. 자, 이렇게 하시면 뭐 직각주차 탈선 절대 일어나지 않을 겁니다. 제가 올려드린 수중 공식만 다 잘 하시면 예, 완벽하게
주차는 탈선 없이 다 나올 수 있을 거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육회상태 토크의 운전가서 쇼리였습니다. 이 영상 잘 보셔가지고요, 다들 탈선 없이 주차 나오시기 바라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여기서 나갈 때 중앙선 안 넘는 법을 알려달라고 하신 분이 계세요. 이때 시트는 충분히 높이 올려주시고요, 운전하신 분들은. 자, 내가 우회전 영상 올려드린 적 있죠? 여기 항색선이 안 보이면, 그죠? 이제 꺾기 시작인데 무지개 확 꺾는 게 아니에요. 확 꺾으실 분들은 아예 노란선 앞까지 가세요. 이 노란선 살짝 안 보이게, 이렇게는 끝에는 살짝 보이죠? 네, 이렇게 왼쪽은 살짝 보이고 오른 가운데는 안 보이고, 대시보드가 약간 포물선이에요. 이렇게 홀을 그리고 있어요. 그래서 앞에는 안 보이고 왼쪽에 살짝 보이고, 오른쪽도 저렇게 보면, 멀리 보면 저기 유리창 KS 마크 거기에 노란색 보입니다. 이때부터 돌리신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렇게 자연스럽게 브레이크 뗐습니다. 이렇게 살짝 자연스럽게 돌리시면 이렇게 타고 가겠죠. 자, 아셨죠? 그래서 노란색이 왼쪽 오른쪽 끝에 살짝 걸릴 때 브레이크를 딱 떼면서 핸들을 천천히 이렇게 방금 제 핸들 돌리듯이 돌리면 오른쪽 뒷바퀴에 걸리는 거 없고 왼쪽 앞바퀴가 중앙선 넘어갈 일이 없을 겁니다. 자, 지금까지 육회상태 속의 운전가서 쇼리였습니다. 여러분들 영상 잘 보셔가지고 꼭 면허 취득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